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구청장 선거 가운데 동구만 유일하게 새 정당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자존심을 건 승부가 예상됩니다. 5.18 때 행방불명된 피해자 가족들은 혹시 모를 막연한 희망과 시신이라도 찾고 싶은 간절함 사이에서 두 배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5.18 때 계엄군이 시신을 안매장했다는 의혹은 잇따르고 있지만 발굴 조사는 아직 성과가 없습니다. 오는 7월부터 노선버스 기사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가 폐지되면서 전남지역 노선버스 운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광주구청장 선거 중에서는 유일하게 동구청장 선거에서 새 정당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후보들은 물론이고 정당들도 승부에 자존심을 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 동구청장 선거에는 민주당의 임택 후보와 바른미래당의 김용우 후보, 민주평화당의 김성환 후보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현직 구청장의 재선 도전에 맞서서 동구에서 구의원과 시의원을 지내며 잔뼈가 굵은 토박이 정치인들이 대결하는 구도입니다. 새 후보는 지지 기반도 제각각입니다. 임택 후보는 정부 여당에 대한 높은 지지, 김용우 후보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조직, 김성환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이 강점입니다. 지역을 잘 알고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집권 여당의 후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말씀이 김용우의 행정이고 정책입니다. 동구에 여러 가지 기초를 쌓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믿고 맡겨주셨으면. 대표 공약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임택 후보는 문화전당과 연계한 골목상권 활성화와 공공일자리 창출을, 김용우 후보는 5.18 빛의 타워 건설과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를 공약했고, 김성환 후보는 문화예술 특구 완성과 여성과 고령,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대표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한때는 호남 정치 1번지로 불렸지만 지금은 인구가 10만이 채 안 되는 광주 동구에서 후보들이 명성 회복의 적임자를 자처하는 가운데 각 정당의 자존심 대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지난 주말 마무리된 민주당의 광역기초위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허위 경력과 기준 미달 등의 문제가 불거져 일부 후보들이 법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장영기 기자입니다. 해남군 의회 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선정된 후보가 돌린 명함입니다. 해남 안도 진도 지역위원회 현직 여성위원장이라는 문구가 선명합니다. 경선에서 탈락한 김모 후보는 당선된 후보가 허위 직함을 사용했다며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전남 도당에도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선정된 후보의 민평당 탈당 경력과 당 기여도 등도 문제로 제기됐지만 지구당 공천심사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목포시의원 비례대표도 당 기여도나 사회적 활동, 주거지 규정 면적 결과 등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탈락 후보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알려달라는 게 싹 완전히 덮어버리고 말을 안 해본다고. 그러면 주소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 직원 이야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민주당 전남도당 광역위의 비례대표 선출도 사정은 마찬가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비례 2번에 노인과 장애인, 사회적 다양성, 양극화에서 민생복지 분야로 묶었고 무려 8명의 후보가 경합했지만 순천의 유력 정치인 측근인 50대 남성이 선정됐습니다. 더욱이 당선권 밖에 있는 6번에는 사회적 약자 배려 2순위 경선에서 탈락한 장애인위원회 후보를 배정해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장애자들도 역할을 주고 또 노인들이 인생단을 많이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예. 경험과 노하우를 도정에 잘 반영시키라고 한 건가. 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무 관계없는 사람은 거기다 무대기로 7-8명을 잡아놓고. 지난 주말 확정된 비례대표는 광역의원 6명과 22개 시군 기초비례 34명입니다. 끊이지 않는 논란에 대해 민주당은 경선 원칙과 기준을 지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용기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전남지사 후보로 친환경 농업벤처 기업인인 박매호 자연과 미래 대표이사를 영입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박매호 대표가 전남 농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헌신한 분으로 호남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새로운 전남, 미래가 밝은 전남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날이 흐린 가운데 높은 습도 때문에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밤부터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본격 비가 내리기 전까지도 곳곳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밤에 내리기 시작한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지역 최고 60mm가량의 강우가 예상되고요. 밤부터 새벽 사이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도 동반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짙은 안개까지 낄 것으로 예상되니까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은 많은 구름이 끼면서 보온 효과로 인해 아침 기온 평년보다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낮에는 27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오르겠고요. 내일은 25도, 모레는 24도로 기온 점차 떨어지겠습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크게 덥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24도, 화순 23.2도로 아침에도 높은 기온 분포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 영광과 장성 26도, 담양은 27도로 예상됩니다. 목포가 24도, 강진 26도로 어제보다는 1도에서 2도가량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곡성이 28도, 구례 26도, 순천은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18 38주년 연속 기획보도. 끝나지 않은 5.18의 두 번째 이야기는 행방불명자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과 죽었다면 시신이라도 찾고 싶다는 간절함 사이에서 행불자 가족들은 두 배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7살 아들이 갑자기 사라진 지 벌써 38년이 지났습니다. 살아있다면 어느덧 중년이 됐을 아들은 온데간데 없고 색동조거리 차림의 돌사진이 텅 빈 묘지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이창영 군은 80년 5월 19일에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백방으로 아들을 찾던 아버지 이기복 씨가 창영 군의 모습을 다시 만난 건 몇 년 뒤 5.18 유족회가 발간한 비망록의 사진 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의 아들은 총상을 입고 쓰러진 싸늘한 주검이었습니다. 이후 시신이라도 찾기 위해 전국을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 지금도 이 걸으면 말하면 막 뛰어서 뛰어오는 것만으로 눈에가 딱 보여요. 막 뛰어온 거 아버지 오고 뛰어오는 거, 그런 식이. 정옥남 씨도 5.18 때 동생을 잃었습니다. 당시에 계엄군에 끌려가 맞는 모습을 봤다는 증인을 찾아 행불자로 인정받기까지 거의 20년이 걸렸습니다. 5.18 묘역에 있는 양반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행불자만큼은 더 마음이 아파요. 오이 저럴 몇도 없고 물안 납수도 이제 비서기도 하지. 5.18 당시 행방불명된 것으로 신고된 사람은 지금까지 242명. 이 가운데 행방불명으로 공식 인정된 82명만이 국립 5.18 묘지에 시신도 없이 이름으로만 잠들어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그렇다면 5.18 때 행방불명된 이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계엄군이 어딘가에 몰래 묻었다는 의혹과 증언이 잇따랐지만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발굴 조사에서는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 교도소에서도 화순 너리째에서도 그리고 옛 상무대 근처에서도 유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엄군과 교도관 등의 증언을 바탕으로 5.18 기념재단이 탐사 레이더를 동원해 안매장 추정지를 조사했지만 시신을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전남도청 진압작전이 끝난 뒤 신군부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옮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80년 당시 광주의 계엄군으로 투입된 뒤 죄책감에 시달리다 안매장지를 제보했던 김현철 씨. 김 씨는 누군가 가담자가 있었다면 이제는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열고 방송에 참여해서 좀 고인들의 좀 생각해서 좀 자기가 묻었던 곳을 좀 얘기해서 5.18 기념재단도 계엄군들의 양심 고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제보나 고백이 나온다면 5.18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가 좀 더 진전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매장 제보가 왔다. 어느 지역에 그걸 목격했다 제보가 오면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재단은 사실관계를 쭉 확인해서 그것을 기초 자료를 가지고 조사위원회에다 그걸 넘길 겁니다. 5.18 행불자로 인정된 82명 가운데 유전자 분석을 통해 시신을 확인한 희생자는 겨우 6명. 나머지 70여 명의 행방은
5월의 진실과 함께 묻혀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5.18 민중항쟁 38주기를 맞아서 80년 5월 총상이나 구타로 숨진 청소년 희생자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현재까지 파악한 5.18 민중항쟁 당시 희생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16개 학교 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학생 희생자는 동신중 3학년 박기현 군으로 기형군의 진압봉에 맞아 숨졌고 집단 발포가 있었던 5월 21일에 중고등학생 6명이 잇따라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5.18 때 숨진 학생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다양한 추모 사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여고생들이 5.18 참상을 해외 알린 고 헌트리 목사를 추모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조대여고 민주인권 동아리 등은 광주 남구 양림동 헌트리 선교사 사택에서 추모의 밤 행사를 갖고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 기독교병원 원목으로 사역하며 희생자를 촬영해서 5.18을 세계에 알린 헌트리 목사를 추모했습니다. 5.18을 하루 앞둔 오늘 광주 시내 곳곳에서 기념행사와 전야제가 진행됩니다. 5.18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오늘 전 7시부터 금남로 전일빌딩 앞에서 5.18 성폭력 피해자인 차명숙 씨가 당시에 참옥상을 증언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등 5월의 진실과 평화를 기원하는 전야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오전부터 금남로 일대에서 거리 공연 등 시민 난장과 민주 대행진 5월 풍물굿 행사가 진행됩니다. 5.18 주간을 맞아 곳곳에서 80년 5월을 기리는 공연과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인 투데이에서는 5.18 당시 자식들을 잃은 5월 어머니와 5월 영령들을 기리는 전시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월간 광주 아트 가이드 서동환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개해 줄 전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번 전시는 상무관 프로젝트로 5월 지킴이와 영혼의 노래를 시작을 합니다. 이번 전시의 작품은 정영창 작가의 검은 하늘 블랙 메모리얼과 허달룡 작가와 조동재 작가의 5월 어머니들의 초상화가 18일부터 전시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작품 이야기 이전에 이곳에 전시가 되는 이유,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곳 상무관은 일제강점기 때 무덕전으로 일본 경찰관들의 유도훈련장과 체력단련장으로 사용했던 장소입니다. 네. 1960년대 후반에 금남로 확장공사로 무덕전은 해체됐지만 그 자리에 상무관이 새로 지어졌고요. 여기에서 80년 5월 희생되었던 희생자들의 시신을 임시로 안치됐던 장소입니다. 네네. 어머니들과 가족들이 실종된 시신을 확인하고 오열을 토열했던 장소이기도 한데요. 광주 시민들의 합동 분향소와 5월 영령들의 넋을 위로했던 장소입니다. 여기는 광주의 아픈 상처가 치유되는 곳으로 되길 희망하는 장소이기도 하지요. 네, 상무관이어서 더욱더 의미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전시된 정영창 작가의 검은 하늘 블랙 메모리얼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작품은 검정 쌀로만 만들었습니다. 네네. 검게 타버린 설치 작품인데요. 우리 민족의 주식인 쌀은 씨앗과 생명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80년대 5월의 주먹밥은 상생과 나눔을 상징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네. 검게 타버린 쌀은 국가폭력에 희생된 자식과 어머니들의 타들어가는 마음, 그리고 검게 쌀로 만든 작품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제주도 4.3 항쟁의 추모공원에 희생자들을 위로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백비가 있다면 이번 작품의 5.18 민주화운동은 5월 어머니들의 검게 타버린 마음을 일종의 까만 흙비로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5월 지킴이 초상화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허달룡 작가와 조정치 작가가 초상화를 만들었는데요. 네. 여기 80년 5월 도청을 지키다가 돌아가신 열사들의 어머니들이 그 도청을 다시 지키기 위해서 2년 넘게 농성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생각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장소일 텐데 그렇겠네요. 이 어머니들이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을 것이고요. 아픈 역사를 돌이키고 싶지 않은 마음에 5월 지킴이인 5월 어머니들의 초상화가 이 상무관의 검은 하늘을 지킬 것입니다. 네. 또 이번 전시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사들이 내일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행사는 내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이 되고요. 네. 이번 상무관 프로젝트의 5월 지킴이와 영혼의 노래에서는 연극인 이당금 씨가 생명의 원천인 쌀로 만든 밥을 지어 어머니들의 정갈한 마음을 담아 5월 영령들을 위로하는 징혼극, 즉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이 화가들이 5월 어머니들에게 초상화를 전달하고 네. 그 초상화를 전달받은 어머니들은 상무관에 그 초상화를 설치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그 뉴스를 보신 시청자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전시를 보시면 또 아는 것만큼 자세하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서동원 대표님은 5.18과 관련된 작품 활동 하고 계신 거 없으신가요? 아, 네. 이제 5.18은 암울했던 그런 과거에서 이제 새로운 새싹이 돋아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예전에 새싹과 연관된 작업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5.18 기념행사위원회 배지에 5.18을 형상화한 그런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네, 그 배지가 지금 그런 거군요. 네, 예. 총을 든 시민군의 형상을 5.18로 형상한 겁니다. 네, 앞으로도 또 5.18과 관련된 계속해서 관심과 작품 활동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는 7월부터 노선버스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가 폐지되면서 서민들의 발인 시내 시외버스 노선버스 운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버스 운전기사 부족 사태가 불가피해 버스 대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시내 버스 업체입니다. 운전기사들은 하루 평균 16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52시간을 지키려면 앞으로 1일 2교대로 바꿔야 하는데 버스기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 버스회사에서만 최소 90명, 전남 지역 37개 버스회사에서 천여 명의 버스기사를 추가로 채용해야 합니다. 운송업체들은 신규 채용 공고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만 버스기사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운전기사가 많이 필요하는데 지금 수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응시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전라남도와 일선 시군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운송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운전자 양성을 위한 버스 운전 자격 취득 비용 지원이나 운송업체 재정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규 운전기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운전 경력과 3개월간의 교육 훈련이 필수입니다. 현장에 신규 운전자가 투입되기까지는 최소 15개월이 소요되는 셈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인력 충원 없이는 현재의 버스 운영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 운송업체들은 결국 버스 운행 횟수를 줄이거나 노선 단축을 할 수밖에 없어 7월부터 버스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센터쪽 정중앙으로 날아갑니다. 임병욱의 키를 넘고 그대로 담장을 때리고 박혔습니다. 2루에서 3루까지 뜁니다. 볼 연결됩니다만 임병욱의 발을 막을 수 없습니다. 권혜와 수역 빠졌습니다. 느린 타고 나갔습니다만 이게 던질 수 없습니다. 그 사이에 이명기가 득점. 치운더 역할을 하고 강한 타고 오른쪽에 안타. 최영우가 결국 세 번째 타석에 안타를 뽑습니다. 낮은 정보를 몰라냅니다. 조성강서 빠져나갑니다. 한치용 득점. 최영우 홈으로 볼 연결. 홈에 먼저 들어옵니다. 이범호가 2타점 적시타를 뽑아냅니다. 시즌 첫 안타를 뽑아냅니다. 경합을 때립니다. 좌측까지 떨어지는 안타. 1회 던져 3회 통과 홈으로. 이제 경기는 7대4. 투볼 투스트라이크. 오른쪽에 안타입니다. 어트를 냈습니다. 포수 박동원 1루. 선비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한치홍은 3루로 그리고 최영우도 2루까지 3루 2루
공선 16개 만고 공선 오른쪽 윙스 앞에 떨어집니다. 그냥 두 명 허브로 오늘 경기는 이제도 끝. 이범호가 오늘 4타점 경기 오른쪽 멀리 갑니다. 예창으로 담장점 이렇게 서력하는 넥센 히어로스입니다. 법무부 고위 간부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해 국내에서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올해 들불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들불열사 기념사업회는 서 검사가 우리 사회 곳곳에 퍼진 성폭력과 성차별 문제를 드러내서 여성인권 신장의 계기를 마련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들불상은 1970년대 말 노동운동을 하며 5.18 민주화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들불약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으며 오는 26일 13번째 시상식이 열립니다. 민중당의 이성수 전남지사 후보는 농업 노동 현장에도 산재 적용을 확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성수 후보는 영안버스 참사에서 보듯 농업 현장에서도 재해 가능성이 높고 특히 기계화된 농업 현장의 특성상 사고가 비일비재하다며 모든 농업 노동 현장에서 산재가 적용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인문학 강좌도 듣고 유적 탐방에도 나서는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이 시작됩니다. 광주에서는 산수도서관과 남구문화정보도서관, 북구운암도서관 등 총 16곳이 대상이고요. 지역 탐방과 글쓰기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누리집에서 자세한 일정을 확인하고 해당 도서관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1,000원짜리 밥상을 제공하던 천원 밥집, 해뜨는 식당이 새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해뜨는 식당은 식당이 있던 건물이 갑작스럽게 매매되면서 사라질 위기에 놓였었는데요. 광주 신세계와 하나생명 등 지역 기업들의 후원으로 다시 명맥을 잇게 됐습니다. 사진공예 전문 갤러리 헤유미 동명동의 문을 엽니다. 사진공예 전문 갤러리는 보기 드문 데다가 사진작가 신재섭 씨와 그의 딸 골프선수 신지혜 씨가 함께 연 곳이어서 눈길을 끄는데요. 신 대표는 고향에 사진작가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며 수익 사업보다는 문화적 측면에서 작가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38주기를 맞아 광주 독립영화관에서는 광주 항쟁을 다룬 영화 7편을 상영합니다. 주먹밥을 만들어 시민과 나누었던 여성들의 이야기 등 80년 5월의 모습과 이후의 삶을 다룬 이야기들이 나흘간 펼쳐집니다. 날이 흐린 가운데 높은 습도 때문에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밤부터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본격 비가 내리기 전까지도 곳곳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지역 최고 60mm가량의 강우가 예상되고요.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겠습니다. 또 안개도 많이 낄 것으로 예상되니까 항상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많은 구름이 보온 효과를 내면서 오늘과 내일 아침에는 평년보다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 27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오르겠고요. 내일은 25도, 모레는 24도로 기온 점차 떨어지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크게 덥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24도, 화순 23.2도로 아침에도 높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 영광과 장성이 26도, 담양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목포가 24도, 영암 26도로 어제보다는 1도에서 2도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곡성 28도, 구례 26도, 순천과 광양은 25도로 예상됩니다. 전 해상에서는 당분간 안개가 짙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또 내일은 전 해상에 천둥과 번개가 치겠고요. 현재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데 이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정도로 오늘 아침까지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날이 개기 시작하겠고요. 그 이후로 맑은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